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드로잉할 때 분위기 있고 감성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팁은 잔터치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터치는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만 지우개로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곽 안쪽에 있는 잔터치는 어느 정도 있어도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주기 때문에 조금은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조미료가 너무 많으면 그 맛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음식의 풍미를 없애버리지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있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잔터치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 것도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주는데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형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덩어리감을 보면서 형태를 잡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잔터치를 많이 쓰게 돼요. 이 정도 크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잔터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초보분들은 잔터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얇고 흐리고 메인이 아닌 그런 터치들을 잔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잔터치를 잘 활용만 하시면 아주 분위기 있는 그림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외곽은 스케치의 테두리 부분에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외곽을 다 강조하냐? 아닙니다. 우리 음악에도 강약이 있듯이 그림 외곽에도 강약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입시 미술을 하면서 정말 정말 선생님들께 매일 들었던 게 강약을 잘 표현해야 된다. 특히 외곽의 강약을 잘 표현해야 된다는 걸 정말 많이 듣고 저도 스스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이 외곽은 어떨 때 강조를 해야 되느냐? 아주 가까이 있는 물체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눈에 더 잘 띄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에서 가장 나한테 가깝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꺾이는 면입니다. 선과 선, 평행이지 않은 선과 선은 언젠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되는 부분, 그래서 꺾여지게 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전체적인 형태가 더욱더 도드라지면서 형상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을 강조하되 나한테 더 가까이 있거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꺾이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또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원근감 표현입니다. 아까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흐리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도 확실하게 흐리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가까이 있는 부분 진하게 그리고 흐린 부분 흐리게 해서 전체적인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원근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림 자체가 별로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근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볼펜으로 그리시건 일반 펜으로 그리시건 수채화를 하시건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던지 간에 이 원근감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면 할수록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근감을 내기에 효과적인 재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재료도 있어요. 물론 엄청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알아서 어떤 재료든지 간에 다 잘 하시겠지만 초보분들도 있고 중급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원근감 표현 그리고 여태까지 말했던 1, 2, 3번에 조금 더 가깝게 드로잉 하실 수 있는 재료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일단 연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필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딱딱한 편이고 그리고 흐린 선과 강한 선 긋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잘만 사용하시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드로잉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HB나 HEH 이렇게 흐린 심보다는 조금 진한 선까지 표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저는 2B부터 4B를 추천을 드릴게요. 6B는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6B가 너무 진하게 나와서 아주 흐린 선이 긋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은 4B까지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펜으로 가볼게요. 저는 수성펜보다는 유성펜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액체 느낌으로 선이 나오기 때문에 흐린 선을 긋기가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성펜의 경우에는 진하게도 잘 나오고 내가 힘을 완전히 빼면 연필처럼 흐린 선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모나미펜 이런 것도 대표적인 유성펜이잖아요. 이러한 유성펜들을 조금 더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 드로잉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비추천하는 펜은 우리 굵은 마카펜이나 네임펜 같은 경우는 내가 강약을 굳이 조절하지 않아도 선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강약 조절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드로잉할 때 분위기 있고 감성적인 느낌 어떻게 살려서 그림 잘 그릴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